뿌링빅 콜팝 먹을까? 치킨 너겟에 뿌링가루를 뿌렸지. 그냥 먹어도 맛있고 소스에 찍어도 맛있는 뿌링클 맛 너겟 사운드. 맛있다. 괜찮아요. 저는 이거 콜팝을 뿌링클로 이렇게 한 버전이라서 좀 저렴한 맛 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괜찮은데요? 이거 되게 그 치킨너겟 같은 맛인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빠르겠다. 요즘도 용가리 있나? 제 때는 용가리 치킨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약간 치킨너겟 또는 맥너겟에다가 뿌링클 소스를 버무린 느낌? 맛있어요. 아니 이거 먹다 보면 좀 물리지 않을까 해서 양념 소스도 추가를 해놓고 뿌링 소스도 따로거든요. 따로 해놨는데 뭐 안 찍어 먹어도 그냥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번엔 치즈 뿌링 치즈 스틱. 괜찮다. 얘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를 뿌링 소스에 찍어 먹어볼까? 이번엔 치즈볼. 별 생각 없이 치킨무를 먹었는데 치킨무랑은 안 어울리네. 맞아, 그때 이거랑 뿌링소스 진짜 잘 어울린다고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 주셨으니까 뿌링소스 듬뿍. 이쯤에서 콜라. 이 빅뿌링 콜팝을 시키면 콜라를 1.25L짜리를 준대요. 아마 이 콜팝이 원래 그 콜라랑 같이 먹는 용이라서 그런 거겠죠? 오늘도 햇님 특별 출연. 아우, 먹다가. 이거 양념치킨 소스에.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 뿌링클 느낌은 안 나요. 양념치킨 맛이나. 약간, 그래. 피카츄 돈가스 그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딱 찍어서도 먹어볼까? 이거 이렇게 썸네일 할까, 이거? 이렇게?
이거 치즈 떡꼬치 먹는 느낌이랑 맛있어요. 손으로. 아 근데 이거 괜찮다 이거 물론 실제 치킨을 먹는 거랑은 진짜 많이 다르지만 여운이는 엄청 잘 먹을 것 같은데 편하게 이거 13,000원인가 그럴걸요? 가격이 따로 안 써 있었는데 영수증을 보자 뿌링빅 콜팝이 13,000원 닭고기 국내산 뿌링치즈 스틱 국내산 치즈 4,000원 5개에 4,000원 치즈볼도 치즈볼은 5개에 5,000원 뿌링뿌링 소스 1,500원 양념 소스 두 봉지에서 500원 그러니까 하나에 250원씩 이렇게 해서 총 24,000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13,000원이면 진짜 약간 아이들 간식 같은 개념으로 괜찮고 술안주? 술안주 괜찮을까? 괜찮겠죠? 하나씩 이렇게 야금야금 아, 숟가락이 더 적게 집어지는구나 이 젓가락으로 찍어먹는 게 최고네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뿌링콜팝을 먹어볼 건데요 그냥 뿌링콜팝이 아니라 빅뿌링콜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NS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콜팝인데 뿌링클 소스가 이렇게 팍 뿌려져서 이렇게 한 박스에 이렇게 파는 그런 뿌링콜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문을 지금 해볼게요 근데 주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홈페이지 가보니까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 이런 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저희 동네 BHC에 한번 다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다 입니다 BHC입니다 네 거기 혹시 빅뿌링 콜팝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거 네. 하나랑 네 치즈 스틱이랑 네 치즈볼 이렇게 배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뿌링뿌링 소스 네. 하나 추가해 주시고 네. 양념 치킨 소스 두 개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뿌링 비콜팝, 뿌링 치즈 스틱, 치즈볼, 뿌링뿌링 소스, 양념 소스 맞나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 바로 됐어. 제가 신기했던 게 이게 인터넷, SNS에서는 막 대란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걸 1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먹은 사람이 없어. 심지어 댓글에도 해달라는 사람도 없어. 그럼 제가 이거 최초로 하게 되는 걸까요? 빨리 배달이 왔으면 좋겠네. 슝. 안녕하세요. 네. 빨리 뜯겠습니다. 스피드전. 짜잔, 빅뿌링 콜팝. 빨리 준비할게요. 일단 치즈스틱 눅눅해지기 전에. 아이고, 치즈볼. 네, 좀 전에 그 뿌링 콜팝 받았는데요. 네네네.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요거 원래 식감이 바삭바삭하진 않고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인가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원래 이런 걸로.